맨날 우리는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내 자식들에겐 이 가난을 되물려주기 싫어. 부자가 되는 방법 없을까? 난 부자 엄마 아빠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. 야,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변성기인가 봐. 아무리 따라해도 전혀 비슷하질 않아. 그래? 진짜 1도 안 비슷하다.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야?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매일 거지같이 돈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아기에게 물려주면 돼. 야, 그걸 누가 모르냐? 그게 쉽냐고 멍청아. 좀 더 쉬운 방법 없어? 그러면 부자와 결혼하면 바로 부자가 될 수 있어. 오! 그거 좋은데? 야, 너 부자야? 부자는 나랑 결혼하자. 반려동인데요? 아니, 너 부자냐고. 아니요, 전 똥이에요. 아니, 바보야, 너 부자냐고, 부자! 아니요, 똥이라니까요! 너희 둘 다 수컷이야. 더 쉬운 방법 없어? 더 쉬운 방법은 도라에몽에게 부탁하면 돼. 이건 진짜 100% 무조건 부자 엄마 아빠가 되는 건데, 네가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부자라고 지으면 돼. 그러면 부자 엄마 아빠야. 굿.